그다음에 제 3편입니다. 3편은 관련된 토플로지 부분들이 있고 관련된 부분이 실기에도 관련된 게좀더 났으면 관련된 문제도 한번 수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기도 좀더 굳이 실기 시험을 준비할 때 굳이 또 이론을 또 보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좀 배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뭐 TCP/IP에 대한 뭐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우리가 인터넷 이용하는 웹 클라이언트와 서버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림으로 설명드렸고 전체적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에 OSI 7레이어와 TCP/IP 항상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사용하는 이더넷 프레임, 맵 주소, 안에 프레임의 구성 좀더 이해할 수 있게 할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HDLC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HDLC 폴링과 셀렉션까지 그런 기능까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상당히 HDLC는 X.25의 어떤 근간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더넷이 됐지만은 어떻든 간에 상당히 데이터 통신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TCP/IP 서브네팅 하는 거 실제 케이스를 해서 요 정도만 해도 서브네팅에 관련된 어떤 문제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문제는 케이스 1번, 케이스 2로도 좀더 쉽게 좀 이해할 풀수 있도록 좀 배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TCP에 대한 부분은 이런 와이어샤크로 실제 흘러다니는 패킷을 실제 캡처를 떠서 ARP에 대한 부분을 실제 이해하기 좀 쉽도록 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와이어샤크로 구동을 한 겁니다. ICMP도 갔고요. 실제 명령을 이렇게 트레이스 할때 구글 실제 명령을 쳐서 관련된 부분을 책에다 캡처를 떠서 넣어봤습니다. 실제 와이어샤크도 같이 써봤고요. 그다음에 VLAN 부분. VLAN 부분은 이 부분은 실제 시스코 패킷 트레이스를 이용해서 실제 구성되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관련된 실제 명령을 쳐서 관련된 부분을 캡처해서 넣어봤습니다. 라우팅의 대부분도 실제 다이나믹 라우팅, 실제 패킷 트레이서로 들어가서 실제 명령을 치고 관련된 거를 캡처를 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TCP에 대한 부분 그림으로 좀더 이해가 좀 편하도록 좀 했고요. TCP에 설명된 HTTP에 관련된 사계층에 들어가는 부분, 실제 와이어샤크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UDP에 대한 부분도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SNM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맵 주소, 실제, 그 다음에 이런 맵 기술, 출제가 항상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표로 다, 표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VRRP 실제 출제 항목이 있다 보니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SDH 전송망 너무나 뭐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의 부분, DS완리에 대한 프레임은 지금 이거죠. 이 프레임에 대해서 전송망에 대해서 좀 요약 형태로 이거 이 정도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전송망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했습니다. 좀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렸고 지금에 출제되고 있는 뭐 캐리어에 대한 MSPP 조금 설명을 요약으로 좀 드렸습니다.